네, 건강한 모습으로 스포츠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며 또 좋아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축구와 족구를 더더욱 좋아했다고 합니다. 경상도가 고향인 고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찍 일어나신 시어머니, 아들이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어머니께요. 그래. 애비는 자냐? 예, 어머니요. 애비는 족구하러 가십니다. 야가 지금 뭐 이렇게 쌌노? 어머니요, 족구하러 갔다고요. 아이고, 그래, 지금 웃자고 아침부터 남의 족구하러 갔다 가나? 현봉이 불러줍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이 눈에 넘쳐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봐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칭찬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요.